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핏은 지난 주말 진행된 연례 주주총회에서 블리자드의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가 성사가 될 것으로 베팅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를 주당 $95에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 주가는 인수 제한가보다 낮은 주당 $75 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인수가 성사될 경우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익을 보게 되고 성사가 되지 않으면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워런 버핏이 어떤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포인트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나스닥 지수가 무려 4% 넘게 폭락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이렇게 아마존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1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한 이후 이날 장에서는 14%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전일 아마존은 1분기 38억 달러의 순손실을 내면서 2015년 1분기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부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 분야가 부진했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은 또 4월 한 달간 무려 23.8%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온라인 쇼핑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친 결과인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구글의 실적 부진과 함께 4월 한 달간 18%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실적이 부진한 성장주들은 또 시장에서 가차없이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앞으로의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봉쇄에 따른 영향이 경제 지표로 하나둘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4월 제조 PMI는 코로나 초기인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7.4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3월에 이어 4월까지 두 달 연속 50을 하회하면서 경기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를 비롯해서 주요 생산 공장들이 위치한 도시들이 잇따라 봉쇄가 되면서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붕괴가 제조업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수도 베이징의 방역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봉쇄로 인한 영향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또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 중 하나인 만큼 상황 흐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유주 쉐브론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이익은 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17억 달러에서 4배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격 급등 덕분입니다. 또한 공급 차질로 인해 미국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또 앞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에너지의 탈러시아화가 진행이 되면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앞서 뉴스를 살펴봤던 워런 버핏도 이렇게 에너지주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뷰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